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시작되네요. 이제 저희가 사대를 가봤을 때 사대 지역은 이렇게 뭐라지? 골짜기 속이라 할까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막혀 있어요.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고, 이 지역이, 요새라고 할까요? 외부의 침입을 잘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에요. 좋은 점은 안전하다는 거고, 혹시 나쁜 점이 있다면 살짝 폐쇄적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어떤 외부의 침입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전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밖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 잘 몰라요. 로마가 다 침략해 왔어도 뭐 본인들은 로마의 침입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안전해요. 그 사대라는 말의 뜻이, 제일 요즘 이 말씀과 연관해서 가까, 근접한 뜻은요. 사대에서 어떤 물건, 그러니까 물질, 굉장히 좋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 배울 때 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거할때또 물건 같은 거죠. 물건은 생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또 물질을 좋아하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아주 물질이 풍부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대교회야 하고 불렀다면 그 편지 머릿글에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썼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물질이 풍부한 공동체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은 이 교회는 부족함이 별로 없었던 교회죠. 그래서 본인들은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가 죽었다는 거죠. 물건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아닌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가치를 부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일어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은 와서 모름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 귀중하다고 생각한 거, 가치롭다고 생각한 걸 훔쳐가고 뺏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본인을 도적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굉장히 이제 나쁜 비유겠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인용하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뭐곧 오신다는 어떤 또 마라나타 뒤에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용해서 곧 오실 거라는 어떤 협박, 겁 이런 걸 줘요. 우리는 사실은 항상 오실 것처럼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도적이 올까봐 일상생활을 못 하나요? 그 문제적으로 강박관념, 피해망상이나 강박관념에 걸리면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는 항상 깨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안전하게 하고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믿고 잘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거지 일상을 다 망가뜨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또 도적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과 함께 오면 귀중하고 가치로운 것을 뺏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대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의 뜻이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교회 이름의 뜻을 알고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편지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거. 생명도 없고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물질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어제까지 배운 그 교회들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가봤는데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 무역도 발달하고 교류가 많은 곳인 대신에 침략도 많이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 한반도가 그런 위치예요. 바다가 삼면으로 껴 있고
중국 쪽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육로를 통해서도 오기 좋고 바다를 통해서도 오기 좋다 보니까 그 역사에 기록된 것과 야사에 기록된 걸다 합치면 5000년 역사 동안 5000번의 침입을 받았대요. 그 굉장히 많은 침입을 받고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근성이 있다 그럴까요? 그다음에 지혜로운 민족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상처도 많아요. 하도 많은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많이 위로해 줘야 되는 민족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곳이었지만 이 사대 교회는 그런 침입을 많이 받지 않은 대신에 놓치거나 잃은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너무 어떻게 말할까 더 많은 우상화를 했겠죠. 다른 모든 교회들도 많은 책망받은 게 우상 숭배였는데 사대 교회는 더한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 사대 교회 잔 사대라는 교회가 아니죠. 사대 지역에 잔여물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그 옛날 몇천 년 전에 한 건축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게 위로 한 10층 가까이 되는 기둥들이 잔해로 남아 있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높은 무슨 돌로 된 기둥을 지어서 세워 올렸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잔해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세요? 이말 건드고 그 옷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다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옷,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얀 거룩함과 순결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물건은 생명이 없다, 니네는. 니네가 추구하는 물질 추구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하얀 옷을 입고 생명이 있는 것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많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심각하게 조심하고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더 조심하는 이유가 뭐죠?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지키라는 거죠. 저희가 한명한명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아프지 않게 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렇죠? 약 먹이고 다치면 막 고쳐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은 생명 있는 것을 소중히 하지 생명 있지 않은 것에 가치를 너무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물질 필요해요, 그렇죠? 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주객이 전도돼요. 그 물질을 지키려고 막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물질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기준을 잘 정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물질은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물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치관을 잘 정립을 하세요. 그냥 양전도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집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책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생물적인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 존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이 사대교회에게 준 말씀에서 잡으세요. 그다음 7절, 그다음에 6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다 7교회 아주 반복적으로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딴짓하지 말고 들으라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너가 내가 네 행위라는데 살았다는 이름이었으나 죽은 자로다. 명확하죠. 자, 이제 7절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먼저 말씀드리면 일곱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교회 얘기했죠? 칭찬받은 교회 어디였죠? 예, 서모나 교회.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라고. 너희가 곧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예언이죠. 그러나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책에 생명 기록을 주시겠어요. 왜죠? 그 교회 이름 자체가 죽은 시체에게 바라는 몰약교회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지킨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했던 교회고, 오늘 3장에서 이제 두 번째 칭찬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뭐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굳이 구분한다면 지금 요한이 듣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문이 열려 있다는 거야. 닫혔다는 건 뭐죠? 드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막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렸다는 건 뭐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문을 굉장히 많이 비유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이 나왔네요. 능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대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좋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또 배우는데 우리 인간은 착각을 하는 게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고 괜찮 그래야 좀 겸손한 척하고 그래야 좋은데 그렇지 않죠. 뭐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죠. 보라, 사탄의 외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들은 거짓말만 한대요. 근데 그들을 너에게 주어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겠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의 장본인이에요. 로마의 사형의 형틀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그때 이제 저 십자가형은요. 역적이나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에게 처해지던 형틀이라 그랬죠. 원래 유대법으로 아주 제일 센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요, 로마 형법으로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뭐냐면 웬만한 그 재판에서 형벌은 유대법으로 해결하게 하는데 역적 같은 경우 나라의 어떤 큰 나라의 뭐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행위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로마법에 처해요. 왜냐면 그 나라의 권리가 그 당시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던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 형벌로 십자가를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할때 빌라도가 거기 유대 동네 총독이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재판을 하죠. 그때, 바나바나 예수님을 한 명을 특사로 사면을 해주기로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바나바를 사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대인의 왕이냐, 인정하지 못해서 죽게 하셨던 거죠.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말로 전하고 있다는 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짓말하는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인들 너희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인 요한이 썼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요한 사도는 별명이 뭐예요?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어요. 아니, 세례요한과 사도요한은 다른 사람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 전에 계셔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분이고, 지금 여기에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그쵸? 좀 다르죠? 세례요한은 그때 목자를 죽였고, 이분은 이제 여기 밧모섬이랑 그 떡기저기 있다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시에 찔려 죽는 순교를 당하여 그 요한인데 이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별명이에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온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은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를 엄청 많이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사도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렇죠? 요한의 별명대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좋아하는 줄 알게 하겠다, 지키고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걸 알게 하겠다고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너무 사랑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끔 뜻 얘기를 해주면 좀 이해가 좋은데. 빌라델비아는 친구 사랑이에요. 친구들끼리의 우정, 사랑 그런 거를 빌라델비아라고 해요. 펠리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리스어 히라고인데 빌라델비아, 펠리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많이 들어봤죠? 많아요. 뭐 여기 이민사회에 있는 한국 교회도 많고 미국 교회도 많고 유럽에 와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아요. 왜? 엄청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의 이름 뜻도 아주 좋은 거예요. 뭐죠? 이웃사랑, 친구사랑인 거예요. 가족사랑보다 더 어렵죠. 뭐, 특별히 이상한 사람 빼고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 가족을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보단. 그런데 가족이 아닌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던 교회라 그 교회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면 친구들을 사랑하는 교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힘은 많지 않고 작은 교회고 능력은 작지만 친구를 사랑하면서 내 말을 잘 지켰구나. 너무너무 잘했다. 그 나를 죽일 때 못된 거짓말을 했던 유대인들의 회가 너희를 괴롭힐 텐데 내가 그들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이 교회 이름대로 그대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히 돌아오겠다. 이 말이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았고 아무나 너희 면류관은 임금이 쓰는 그 어떤 왕관 같은 거죠. 그 관을 뺏기지 말래요. 그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어떤 선물을 주신대요? 예루살렘 이름, 네, 그 이름. 예, 기둥이 되게 해서 그 위에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 메모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돌이나 이런 데뭘 새기는 거죠. 그러면은 오래오래 가고. 그거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어저께는 이제 또 힌두를 주신다 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칭찬받은 애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사시는 큰 집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큰 축복이죠. 저 기둥이 없이는 지붕을 올릴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의 기초예요, 기둥은. 그 건축의 기초가 되는 선물,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말씀을 마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교회고, 이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 이제 라오디기아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가 나왔어요.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신이가 가라사대. 이 말은 뭐예요? 라오디기아 교회라는 말의 뜻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라오디기아 교회란 뜻은 사회 정의 같은 거예요. 정의. 요즘으로 말하면 공의, 정의, 정의롭다. 아주 이제 요즘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응? 사회 정의와 평등. 온 인류가 추구하는 거죠. 정의로운 거. 이 교회 이름이 정의교회예요. 정의로운 교회들아 들을지어다. 근데 정의는 뭐예요? 정의를 굳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쉽게 풀어 쓰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Justice and righteousness라는 건데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어떤 죄를 싫어하시냐면 정의롭지 않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게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럼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은 요즘 쉬운 말로는 사회적 약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결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정의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정의롭게 살지 않은 거죠. 어떻게 책망을 받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아멘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아주 정의로운 교회야 들어. 아멘이시오.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의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방금 사랑의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지나갔죠? 사랑. 그러고 나면 정의로운 그분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거짓 증인이 아닌 진짜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를 같이 하신 분이 삼위일체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가라사대. 다시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때 배운 걸 잠깐 짚으면, 창조의 삼위일체의 역할이 뭐였죠? 무슨 일을 하시려고 세 분이 다 있었다 했어요. 성령 세 분이 다 있으셨던 이유?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으시고, 손으로 직접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는데, 굳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고 돕는 배필도 지으시고 한 이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세 분이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라사대. 뭐예요? 정의롭다는 건 자기네 나 혼자 정의로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정의롭고, 나 혼자 착하고, 나 혼자 공평한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앞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있고, 오해받고 있고, 누군가 힘센 사람으로부터, 힘의 강압에 의하여 아픈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게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약하고 힘든 사람은, 도와줘봐야, 기껏 도와줬더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지푸라기나 내놓으라 그래. 그럴 수도 있고. 또, 아, 저 사람들 또 저렇게 돼. 해봤자. 이럴 수도 있고. 또, 아, 나도 해다 하다 지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사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힘센 사람이 그런 일 살려면 조미료 쌀쌀 뿌리듯이
다 밥해 놓고 조미료 좀 뿌리고 내가 이런 일 했어 이런 듯이 살짝 끼어들어서 그 좋은 일 조금 하고 말을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정의교회야. 니네들이 정의를 말하고 살고 있는데 너의 행위를 아는데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아주 중요해서 좀 길게 너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뭐 중간 우리 물 마실 때 너무 차가운 물 먹으셔도 안 좋고 이도저도 너무 뜨거운 물 마셔도 안 좋고 그럼 그게 아니고 바로 그래요.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데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라우디기아 동네를 가봤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멀리서 이제 라우디기아 뭐 히에라폴리라는 어떤 동네를 이제 보러 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진이 몇 번 났었던 곳이라 그 동네 도시 터가 몇 번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매몰됐어요. 그래서 갔더니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야 바디게이트 같이 못 들어오게 쳐놓고 붓으로 그 동네의 흙을 다 이렇게 닦아요. 그럼 그 속에서 그 몇십 년 동안 했더니 거기 이제 고고학 그 전문 그 교수들 아주 전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다 모여서 그걸 하는데 도시가 드러난 거죠. 이게 가라앉았던 곳에. 그리고 아주 웅장하고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중에 갔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 멀리서 한 시간 전부터 보이는데 그 더운 지역에 그래서 하얀 눈산 같은 게 보여서 가까이서 봤더니 그게 눈이 아니라 석회, 용암 같은 거 뜨거운 온천물에서 나온 하얀 석회석이 이렇게 용암처럼 굳어져서 멀리서 보면 하얀 눈 같은 산으로 보였던 거예요. 갔더니 눈과 반대로 뜨거운 물인 거예요. 그게 유명한 온천이죠. 유황 온천이죠. 그래서 이 라우디기아는 그 당시부터 아주 유명한 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 온천은 물이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뜨거운 물도 있고 찬물이 있어야 뜨거운 물에서 온천한 사람들이 찬물에서 씻고 나와서 고운 피부도 막 하고 병도 고치는 거죠. 그 당시 유황물은 병을 고치는 물이었어요. 그 아직도 아주 많은 피부병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병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물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유명한 호텔들이 거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또 하나 유명한 게 뭐야? 뭐예요? 유황에서 나온 안약. 그거가 이제 염증에 좋다 보니까 눈에 병이 나면 거기 히에라폴리 라우디기아 지역에서 나는 그 유명한 안약으로 눈을 고쳤대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안약이 그 동네 그 특산품이었어요. 그 관광지 뭐지? 우리 사오는 거 그 스브니어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데 그 당시에도 이 라우디기아 사람들은 안약을 팔아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온천의 그 물의 비즈니스와 안약 비즈니스로 아주 도시가 부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니 16절 뒷부분은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대요. 아주 나쁜 책망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너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자기네가 부자야 돼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 안약 장사가 눈이 멀었어요. 이게 역설이죠. 자기네는 다른 사람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눈이 아프면 자기네 동네에서 나는 유황이 섞인 좋은 안약으로 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부를 축적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네 눈은 멀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 많이 팔아서 부자인데 너희는 본인들이 가난한 걸 모른대요. 너무 그 동네는
아주 염색이 발달해서 부자 동네인데 벌거벗고 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부자인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 너희는 벌거벗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한대. 본인이 어떤 형상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를 잘 깨달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안전한 줄 알아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걸 어느 교회에다 말해요? 정의교회. 네가 가진 게 많고 안약장사를 할지언정 너희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란 그 충성된 창조의 근본, 창조한 목적이 있다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으려고 창조를 했지.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부자로 살라고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너희 그 많은 돈으로 나한테서 불로 단단하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 놨다 왔다 불쏘시개에 들어갔다 나오면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것으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고, 여태 니네 화려했던 옷다 빨거벗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걸 다 벗고 하얀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장사들한테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래요. 그래서 앞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약장사인데 나는 하나도 안약을 사서 바르질 않은 거야. 눈이 멀은 거야. 오히려 안약장사 보러 너 안약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나는 우쭈쭈쭈쭈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 그래서 이걸 잘 못하는데 나한테 혼났으면 그 사람 사랑받는 거라고 말했죠. 내가 내 자매의 큰딸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살짝 장난 기질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너무 라우디기아 교회 너희 교인들, 정의교회 교인들 사랑하니까 너희를 혼내는 거다. 책망하는 거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들어봐.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책망하는 거야.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혼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어떻게 내가 다 잘해요? 나도 맨날 혼나는데, 우리. 그쵸? 사람들이 나는 완벽해서 혼나면, 어떻게 나같이 완벽한 사람이 혼나? 나 그거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닌데, 자꾸 변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부족한 거. 그러니까 우리 혼나도 돼요. 단, 어떻게 해요? 고쳐야지. 혼났으면, 이제부터 고쳐야지. 항상 또 말해요.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나은 사람이 돼가는 게 인생 여정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도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는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가요?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족한 채로 난 맨날 부족해. 이렇게 여기 머무를 거야가 아니라,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듣고, 오늘처럼 또 이렇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벌을 준다. 징계하니 이제부터 열심을 다해서 회개해라.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어디?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만난 자리, 약속했던 자리.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자리로 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똑똑 똑똑 노크노크 노크노크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고 내가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게. 난 인격적인 사람이야. 니네가 열어주지 않는데 내가 막 파헤짓고 들어갈 수가 없어. 정의란 그런 것이야. 너희가 스스로 행동을 해. 남이 막 차려준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너희 가진 것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정금을 사서 옷을 입고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더불어 먹자. 너는 나를 위해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를 위해서 더불어 먹게. 그래서 같이 먹고 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하죠. 제사역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거라고.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굉장히 뭐 어떤 거창한 걸 해야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착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함께 사는 거예요. 위로하고 좋은 일 생기면 같이 박장대소하고 잘못한 일 있으면 서로 꾸짖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서로 끌어안고 울 수도 있고 그렇게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사는 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서 함께 앉아 있어주기를 내가 하고 아버지 보좌에도 함께 앉게 돼. 왜? 너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책망도 있는 거고 정의롭게 했을 때 너희는 정의로울 때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로 이제 제일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일곱 교회에다 주는 메시지, 일곱 교회 메시지를 오늘까지 다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장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